Good morning, Daniel. 성공과 가치 큐레이터 김영철입니다. 사자처럼 목표에 집중하라. 사자는 통상 2, 3일에 한 번씩 사냥을 합니다. 그러나 사자가 단번에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냥에 실패할 경우 입는 충격은 상상을 넘습니다. 전력을 다해 사냥감을 추적하다 보면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다음 사냥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처음 사냥에 실패를 하면 사자도 굶어 죽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는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특정 표적을 정해놓고 뛰어갑니다. 눈앞에 다른 쉬운 사냥감이 뛰어다녀도 사자의 눈은 첫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되고 그러다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우리도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타성에 젖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목표했던 일에 다시 집중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획했던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면 사자처럼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이슈로 어수선합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기적인 대안보다는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초콜릿과 사탕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소비재의 소비는 눈에 띄게 줄었는데 금융위기 속에서 즉각적인 위로를 받고 순간적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소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달콤함이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위로가 영원한 위로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상황과 분주함 때문에 미루어 놓았던 일이 있다면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첫 목표에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사자처럼 눈앞에 나타나는 다른 목표물에 현혹되거나 달콤한 순간의 위로에 흔들리지 말고 목표로 하였던 그것에 집중하여 연말에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 사명에 집중하셨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주어진 소명과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번역 잠언 4장 25절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성공과 가치연구소 굿모닝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아침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가치 큐레이터 김영철입니다.